우리 기준님은 마음심자가 참 착하겠다. 어? 마음심자가 착하고 눈물이 많겠어, 보니까. 근데 성격이 어떻게 보면 남다른 구석이 있어, 보면은. 남다른 구석이 많다고 그래, 사람들이. 착하긴 하거든, 천성이. 천성이 착한데 성격이 남달라. 남다른 데가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데가 있어. 그러지? 그리고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자 중에서 일찍이 아버지자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아직 두분다 두분 계시는데, 다 계셔? 친정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지? 친정 부모님? 예. 시댁 부모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친정은 이제 많이 아프시기는 하셨는데, 아직 계세요?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자가 좀 약간 다 흐리게 나오거든? 보면은. 그렇군요. 부모자리가 흐리게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친정 아버지도 지금 아프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니 아프셨다가 좀 이제 쾌차하셨어요. 암 어, 수술 암 그거. 수술 하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부모복이 사실은 없어야 돼. 부모복이 사실은 없어야 돼. 초년에는 있었다면 말년에 갈수록은 전 없어야 되거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둘러를 보잖아. 그러면은 사람은 참 좋다마는 이게 부모는 돈 관리를 잘 못해. 돈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써. 맞아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쓰고 다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내 거는 남는 게 없어. 쓰기 좋아하고 보면은 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낭비벽이 있는 거지.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 본인이. 그래갖고 모으질 못해 맨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주를 보잖아. 그러면은 집안 내에 본인도 누군가가 빌던 사주야. 집안 내에 누가 빌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인도. 뭐 그냥 저희 어머니랑 그 아버 아빠는 뭐 산소 같은 게뭐 뭐라고 해야 되나? 시집 모신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이 도와드리고 저희 엄마는 절에서 그냥 가끔 갈 때마다 보고 그런 거 이제 그 정도 아니고 더 윗대로 할머니 때로 올라가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에 가까운 이렇게 빌던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셔. 집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도 약간 직성가물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약간 한마디로 얘기하잖아. 나 쉽게 얘기할게. 어리버리한 것 같아, 사람이. 좀. 어리버리한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그래. 좀더 어리버리해, 좀. 그런 게 있어, 본인이. 근데 그 어리버리함 속에 예리함이 있어, 본인이. 예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칼날같이 꽂혀서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요런 거를 잘 캐치해. 그 사람 성격 같은 것도 잘 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본인은 남들이 봤을 땐다 어리버리하게 봐.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캐치한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본인이.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작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큰 돈은 안 되겠다. 아, 그래요? 큰 돈은 안 되겠어. 자칫 잘못하면 돈 까먹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아직 고민 안 하고 여쭤보고 내가 봤을 선생님. 때는 아직은 그냥 노는 게 낫겠어. 뭐 움직이면 사실은 돈 까먹겠는데? 괜히 해갖고 힘만 빠질 것 같아. 그런 힘. 그러니까 제가 계획이,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다른 일을 했다가 몸도 좀안 좋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집안 일을 좀 남편 밥도 잘 챙겨주고 싶고 애들한테 케어를 해주고 싶어서 집에서 살림을 주로 하고
오후에 알바를 네. 하거든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세컨 잡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100세 시대에 계속 그놀 수만 없고 뭐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저도 놀 수만은 없어서 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소액거리로라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힘안 쓰고 하고 싶고 제가 그 뭐지 자격증이 막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많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곧 성인이 돼요 둘다 고등학생 니까 근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먼저 할줄 알면 이제 애들한테 부업으로 알려줘서 그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계속 이렇게 돈 들여서 아직 준비를 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조그맣게 해갖고 소일거리 식으로 작게 작게 가고 있으면은 모를까? 이거를 돈 되는 목적으로 크게 하고 있으면 본인이 재미 못 봐. 재미 못 보고 괜히 힘만 빠져. 그런다는 거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저는 때는 언제 올까요? 올보다는 내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시작을 하기에는 내년이요? 올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들, 선생님, 그 시작을 먼저 하고 천천히 조금씩 시작을 준비하다가. 해서 경험을 좀 쌓아야 될 거. 제가 지금 공부만 하는데 경험을 하나라도 팔아봐야 안다, 막 이러는데 저 사실 자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크게 판다 생각하지 말고 경험 삼아서 조그맣게 열어놓고 사이트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느낌을 알았으면은 확실한 제대로 이제 사업화 시키는 거는, 내년부터 더 확실하게 크게 좀 펼치는 게더 낫겠다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친애가 이제 고2인데, 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일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생일 알려주세요. 06년 9월 2일생인데 윤달거든요? 양력이야? 예, 윤달로 7월 10일, 윤달 7월 10일. 예. 얘도 공 많이 들여줘야겠네. 근데 선생님 공 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 초 많이 켜주고, 더 나이가 어렸으면 명다리 같은 거, 이런 법당 같은 데 올려주고, 그러고 하면 좋지.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제가 석가탄신 때 기왓장에 저희 가족 이름을 써서 그건 안 되죠. 뭐, 그런 걸로는 안 절에라도 되고, 그런 건안 되고. 절은 절이고, 이쪽은 또, 우리 쪽은 우리 쪽이고, 달라요. 공들여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 근데 딱 봤을 때 머리가 되게 좋은 앤데, 글쎄,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만 잘하거든요, 수학과. 근데 이거를 조금 융통성 있고 문제 해결 쪽으로 가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쪽에서 많이 문제를 푸는 것 계산 자체는 100점인데 문제들이나 추리 이런 거는 이게 조금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잘 괜찮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처럼 직업이 끊겨버리면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얘가 지금 수학을 지금 제일 잘하고 그쪽 수학과 쪽으로 가서 전공을 살려버리면 좋은데 내가 딱 느낌이 드는 게 얘는 수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얘는 그럴 것 같지 않아. 얘는 인생이 다른 쪽으로 또 바뀔 것 같아. 근데 멀로든 절로든 어찌됐건 지 밥벌이는 하고 살겄다. 지 밥벌이는 하고 살겄다. 머리가 좋아. 이것이 보니까 공부 머리가 아니더라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야. 머리 자체가. 근데 머리가 돌아가는데 살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기야. 애가 저기가 있어. 고지식해. 예, 고지식하거든. 근데 아직은 어려. 아직은 어려서 그래.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것도 바뀐다 이거지. 아직은 바뀔까 봐. 나이가 어리잖아. 16, 17밖에 안 됐어. 청인인데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어 봐요. 이게 아직은 한참 어린 나이니까 이 고지식함도 또 대학 가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바뀔 거고 직장생활 하면 또 바뀔 거고 성격은 30살까지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 인생의 저기가 진로가 바뀔 거야. 지가 전공한 삶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러면 케이스들을 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마음고생, 몸고생 혹시. 지가 좀 그런 거는 있겠지. 그러니까 공출이 세.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주가 높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높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확잘 풀리지 않으면 공부를 엄청 많이 잘하지 않으면은 약간 인생에 고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높은 관록을 먹는 자리에 앉히던가 그렇지 못하면은 지가 조금 방황을 할 수가 있지. 아,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런 게잘 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이때 고민이어가지고,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도저도 아닌 게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착한데, 그래서 아빠처럼 아빠도 아빠도 이제 얘는 어떤 성격이냐면 조용히 있다가 사고를 한번 치면 크게 치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먹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더라도 크게 잔소리 치면 안 되고 얘한테는 항상 다독거리는 쪽으로 뭘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다독거리는 쪽으로 애를 해야 돼요. 윽박지르면 안 돼, 얘한테는. 그래요. 선생님, 저희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재테크를 지금 선생님 제가 이제 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사실 밥도 많이 사주고 남편 힘들게 번 돈도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야 조금 이제 절약하고 돈을 모아야겠다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재테크가 뭐 부동산, 주식, 적금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저도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주식은 아닌 것 같고, 아, 경매나 부동산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동산이요? 경매 쪽.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20년, 아니 10년 전에 얼떨결에 처음 갔는데 낙찰 받았는데 그냥 다 잊어버렸죠. 처음 가서. 아, 부동산이나 경매 쪽이요? 아,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큰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이렇게 안 지내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님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근데 제사는 지내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솜씨는 없는데 아버님이 항상 제사를 지내셨어요, 어머니 제사를.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형제분들 이제 여건이 좀 적인 거나 거리적인 거나 이렇게 있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따라서 이제 잘은 못 해드려도 간소하게라도 이렇게 했는데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아버님 집에서 못 드리고 저희 집에서 만약에 이제 드리게 된다면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방법이 절차가 필요한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절차는 없고 그냥 집에서 뭐 차려 드린다면 그렇게 차려 드려도 돼요. 말씀 같은 게그 전해 제삿날에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사 차려 드리면 그냥 알아서 아버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뭐 그런저런 말씀 많으시고 제사를 옮기면은 그 조심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버님이 그 반기셔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안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뭐 갸륵한 마음으로 해드린다고 하는 건데 다 이해하시고 어른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아, 그래. 그냥 그런 거 없이 네네. 이제 집으로 그냥 저희 집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아버님 뭐 집으로. 천도제나 이런 거 지내시 드렸어요? 아직 안몇월안 달에 지내고 돌아가셨어요? 거의 1년 돼요. 그러니까는 8월 20 며칠이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천도제를 한번 지내드리세요. 아, 천도제요? 예.